웬일이야? 아니 그 입금을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뭐 살 때마다 맞아 맞아 매일 매번 뭐 한다 그랬을 때 싸움이 되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생트집을 잡고 맞아. 너 이제부터 돈 하나도 쓰지 마. 카드 다 쓰지 마. 다 버려. 가방 당장 팔어. 너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마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있죠. 막 생트집 생트집 막 이런 거 갖고 하니까 제가 성격이 막혀서. 성격이 동안이에요. 네, 애들이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는 거잖아요. 그게 그게 이제 스파라가 돼서 뭐 일단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인사 좀. 친언니입니다. 아, 친언니. 동생이 뭐 이 자리 고민 신청했는데 충분히 언니로서 이해가 돼요? 예. 완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작년에 제주도에 이제 가족여행을 동생들이랑 가기로 했거든요.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계속 그러다가 몇 번 정도를? 몇 번 정도를? 원래 예약을 성수기 때 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하잖아요. 그 한 6달, 5달 내내 그랬어요. 야. 하루 전날에도 동생 짐 싸고 있는데 옆에서 안 간다고 그러고 갔다 와서도 TV에 제주도 나올 때마다 저희 괜히 갔다 왔다고. 나올 때마다 저희 괜히 갔다 왔다고. 예, 동생은 막 달달 걷고. 네, 그랬다고. 왜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왜 그랬어요? 그때 가게가 여름에 이제 에어컨이 필요했었는데 네. 저는 이제 제주도를 조금 취소하고 차라리 가평이나 근교로 가서 예, 좀 여행비 경비도 해서, 좀 줄이고 예, 그래서 에어컨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. 근데 집사람은 그거를 오래전에 계획했던 거니까 계속 가고 싶어 했고 근데 이제 야. 또 때마침 그때 태풍이 불어갖고 2박 3일 동안 비만 맞고 와갖고 계속 저는 짜증이 났으니까 아 제주도 가서? 예 그래서 싸울 때마다 그런 얘기를 또 계속 야, 하는 근데? 거죠 변덕 중에 여태까지 정말 이건 황당해서 못 봐주겠다 이럴 만큼 큰 제가 이제 큰애가 15개월 때였고 둘째가 뱃속에 3개월 있었어요. 저런 사람이 또 귀가 되게 얇잖아요. 또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겠죠. 근데 갑자기 나 캐나다 갈래 이러는 거예요. 어, 왜? 정말 가겠어? 근데 정말 갔어요. 왜? 이유가 뭐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뭐 새로운 삶을 도전해보고 그리고 가서 저희를 부르겠다는 거예요. 아 혼자 들어간 거예요? 네 혼자 갔어요. 이게 금방 그래서. 왔어? 아니 그러고 나서 10개월 만에 왔어요. 10개월 만에 왔어요. 10개월? 오래 됐고 애 낳고 한 건 아니네. 아 저는 둘째 혼자 갔죠. 남편 없었죠. 여자가 임신할 때 진짜 남편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진짜 오래 가거든요. 아 근데 저는 괜찮은데 큰애가 그때 15개월이었는데 완전 아빠 바라겠죠. 아빠 근데 이제 아빠가 그 전날 짐을 막 싸는데 애도 알잖아요. 공항 가는 길에도 애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. 토하고 이제 아빠 아, 얼마나 상처였어 그게 계속 아빠 울고 한 달을 아팠어요. 한 달 동안 애가 아빠 같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. 야, 아니 진짜 캐나다를 갑자기 막 갑자기 왜 가는 거야? 캐나다 왜 가신 거예요? 근데 일을 하면서 캐나다 갔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. 한 2년 정도를 고생하며. 일을 하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다. 이민을 목표로 우선은 알아봤죠.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많이 틀렸고 그래서 직장도 거기에서 옮겼는데 거기 가서도 또 옮긴 거예요? 캐나다 가서도? 세 번 옮겼대. 세 번. 언니가 지금 얘기해 주면 캐나다 안에서도 세 번 옮겼어. 10개월 만에? 10개월 만에? 예. 아, 이 사람 정말. 기네스님 뭐 기록을 세울 생각이세요? 예. 이거는 또 아빠 입장에서도 미안하겠어요. 아빠 없이 둘째를 낳고 혼자 두고 그랬을 때, 그죠? 그때 일은 해야 되고 당장 그 열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참고 많이 일을 했어요. 300만 원 이상씩은 꼭 저 보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먹을 것 덜 먹고 뭐 많이 이렇게 아껴서 생활비로 많이 보내줬었죠. 남편이 캐나다에 갔을 때 뭐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에 가자마자 저랑 첫마디가 뭐였냐면 나 한국 갈래. 첫마디가 그거였어. 가자마자? 아, 가자마자. 도착해서? 네, 도착해서요. 그래서 왜? 왜 이럴까? 아 여기 생활 너무 아닌 것 같아. 한국 갈래. 내일 당장 갈 거야. 이런 문자가 맨날 와 있었어요. 굉장히 많이 속상했죠.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정말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. 자기야,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사업 이제 처음 시작했고 진득하니 가게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
이번에는 예 B부터 가볼까요? 전 고민이요. 고민이에요? 레몬. 네,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남편분의 심정도 사실 모르는 반은 아니고 빈도수나 약간 정도가 조금 심하지 않나. 그래서 조금 혼자 견뎌내고 혼자 치료하고 혼자 인내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저는 짧게만 할게요. 네. 고민? 고민? 어, 짧고 좋아. 고민. 유한 씨? 네, 저도 일단 고민일 것 같고요.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, 고민이 아니라고요? 왜냐면 남편의 것을 계속 받아줬기 때문에 남편의 투정이나 변동이나 이런 게 좀 더 커지지 않았나. 아, 주인공의 고민에 공감하는 분들 버튼을 눌러주세요. 2, 1, 됐습니다. 예, 자기야 하면서 아내한테 시원하게 한번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보세요. 자기야. 앞으로 좀 내가 더 노력하고 가게에 대해서도 더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지켜봐줘. 네,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. 자, 끝에 2. 자, 120입니다, 오케이. 차 왔다 갔어. 언프리티 내 딸이 새로운 1승을 차지했습니다. 대박 상당히 선물을 드릴게요. 축하합니다, 우리.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. 안녕하세요, 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뭐야, 마음도 없네? 여길 다 받으면다고? 그거 진짜 생각보다 넓긴 넓다. 논을 만들 생각. 논? 네. 논? 네. 여기 이게 다 같이 되면은 돈 되겠지 뭐. 자, 동작 그만.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아예. 미안해요. 어떡해. 한번 맞춰볼게요.